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인 실용 교육을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 잘 나고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맛이 있는 사과는 다른 그 품질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뭐 만 평, 이만 평 되시는 분들이야 기계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수월해가지고 생산량으로 하시겠지만 개인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못한다는 이야기는 착색이 맛이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거를 사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얼마든지 굵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제가 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과 맛하고 착색하고 꼭지에 가는 책이 못 져요. 안동 공판장에 책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다. 여기 없습니다. 이게 새로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물론 기본적인 거는 다 내용이 있습니다. 문경에 있어 판매 가격, 평균 판매 가격을 보셔야 되면 5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작년 7월달부터 11월 말까지 평균 7을 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만 안동 공판장이 많이 가기 때문에 평균 7을 냈는데 저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왜 이렇게 문경이 최고 가격을 계속 저렇게 받느냐. 처음에 제가 사과를 맡아야 할 때는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일본을 가면서 1년에 내 높은 가격을 평균 단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교육이거든요. 저는 16년을 계장으로 보편적으로 뭐 처음 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척지 망취형 얇다 수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한창 새롭게 나오는 구역, 그죠? 닭축, 이축, 이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용이 있습니다. 밀식하시는 분들이 공로로. 가격 차이는 제가 아리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렇게 10배 차이 이상 나요. 여러분들, 고수업 지휘죠? 다리 잘하고 있어요. 또 나는 뭐 한 가지 약은 또 있어요. 두 가지 약재가 있어요. 꽃이 피서도 괜찮은 약재가 있습니다. 밀식을 잘 된 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저기. 과시하고 이제 책에 없죠, 여기요. 예. 없는 거를 몇 가지. 그리고 깨어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생겨요. 근데 맛이 그닥 좋으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하세요. 저거 먹고 사과먹으면 사과먹기 제가 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호기심으로 하는데 많이 하지는 마시고 이거 만약에 많이 하시다가 그 다른 사과하고 비교했을 때 돈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막 그거를 고적을 붙일까 이 캐내고 새롯이 있겠나 이 묘목이 또 굉장히 비싸요. 그죠? 많이 문제되는 거 1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다 좋은데 많이 닮으면 사과 사과에 작은 것도 마셔도 어느 정도 한 300g 넘어가야 돼. 그런데 또 특징이 뭔가 지금까지도 저장이 잘 돼. 5월달까지도 부산처럼 저장이 잘 됩니다. 문제는 신맛이 안 빠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쉬어요. 신맛을 수확을 빨리 안 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노란 상태에서 수확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비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새파란 게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신맛이 굉장히 강하겠죠.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품종이 신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총기 따가 저거 안 먹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M26이겠죠. 그리고 이거 있죠. 라크 가지고 뿌리세요. 그냥 1년생 겨울에 심어놓고 이렇게 줍니다. 뭘? 대리를. 이거 사가시는 분들은 좀 더 미래 나오신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 줄 하나 안 틀려요. 줄이 쫙쫙 또 보실래요? 네.
이 뭐 줄이 쫙쫙하래요.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나는 또 성인인데 가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품질 떨어지죠. 필요한 건 줘야 되지만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고 뭐 의약 찰 때 필요한 건 얼마든지 줘도 됩니다. 간단하게 딱 효과는 한 20일 정도 볼 수 있으니까 당겨줄 뿐이면 나중에 찾을 때 굉장히 효과가 많이 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속도만 대비해 놨어요. 네, 사람은 밑에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럴지 근데도 매년 또 병은 또 생기고 벌레는 또 생깁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응애 때문에 그리고 또 노란진피가 어떻게 없었어요. 응애가 정화, 액화 바로 알기 위해서 액화는 빨리 따야 특히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액화를 빨리 따야지 내 뇌에 달릴 수 있는 과대지가 빨리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수록 맛있는 사과를 달릴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면 왼쪽 사진 보시게 되면 뭐만 나와 있어요? 가지만 나와 있어요.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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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여기 다 나무가 있었어요. 밑에 유가 말고 한 포씩 뿌리 났어요. 왜? 이 나무 뭐 먹고 사냐? 이래가지고 저거는 봉화에 결국 봉화에 가서 교육하다 보니까 저런 나무가 전쟁을 해둘러요. 교육을 해둘러요. 못합니다. 이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해둘러요. 그래서 밑에가 다 짜고 채 앞에서 밑에 거 햇빛 위에 거 다 짜고 중간에 있는 거만 냉겨놨습니다. 왜? 햇빛 잘 받아야 되잖아요. 다 짜고 밑에 거 다 짜고 그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한데 사과를 어디 달라고? 그 위에 사과 달아봐야 밑에 사과는 하나도 못 써요.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약조 안 들어갑니다. 에서스기 약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굵은 가지에 적중이 있으면 적중이 있어요, 장가지. 제가 그래서 센 나무들은 가위를 가지고 가지 말한 이유가 거 있습니다. 가지를 굵은 가지를 빼려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그 있는 나무들이 나무를 많이 빨아먹고 없어요. 그래서 씨가 많아지고 N 질소가 제대로 들어가니 그래서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꽃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셔야 돼요. 이 장가지를 많이 주셔야 돼요. 굵은 가지만 빼내시고 그래서 가위를 갖고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맛있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이빨이 숫자를 확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큰 사과 만드시는 분은 작년에 꼭 기억나가 큰 거 하나 보냈습니다. 일단 맛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오른쪽에 보시는 상황 어떤 모양이에요? 아주 모양이 보이죠. 부산이다.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생긴 이유가 됩니다. 이게 과대지예요. 과대지. 과대지는 밑으로 나오고 가축 옆에 있으면 가축 옆에 딴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머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대비를 안 주고 비료를 안 주게 되면 과충의 비료를 들고 있다가 전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 밝기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달리는 것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과 뭐처럼 보여요? 품종이? 아까 품종 쭉 할 때 사진 보셨잖아요. 홍로. 또요. 아리수. 모양이 아리수. 또 이제 그 뭐 사과를 정수시키고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것이 전쟁.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 나오겠지만 이렇게 종류에는요 지연 전쟁이라고 있어요. 꽃잎 만드는 전쟁은요 전쟁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가지만 굵은 가지만 떼고 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나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생가지를 빙대고 그냥 가만히 주시는 거예요. 꽃잎 만드는 한해는 속이 시끄럽더라고 한해만 지나가면 꽃이 다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과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감벌이 맛있는 사과 생산 전쟁은요 가지 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굵은 가지가 아니고 작은 가지를. 그래서 정정은 정책 기술에 80%를 차지합니다. 목표는 그냥 맛이 있어요. 모양이 좋아야 되고 계속 맛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이런 전쟁을 하게 되면 올해도 맛있고 내년도 맛있고 전년도 맛있고 그 다음에 모양도 좋아야 돼요. 계속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본 중에서 사과나무의 세력이 떨어지느냐 아주 좋거든요. 중간이냐 좋으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세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가지가 안 나와요. 새로운 가지가 올해 새로운 가지가 작년에 새로운 가지가 3cm 정도 4cm 정도 커야 돼요. 사과를 안 달리게 되면 막 1m씩 커지죠. 그죠? 사과를 달려가지고 안 나온다 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들은 세력을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세력을 유지시키려는 그 방법이 정전과고 절가입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새로운 가지가 매일 나와야지.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새로운 가지가 내일도의 꽃들을 만들고 저녁에 정상적인 꽃이 오게 되면 그게 정화인데 거기서 새로운 사과를 갈 수가 있다. 새로운 가지가 계속 바꿔가면서 나아야지만 사과 맛있고 사과 좋습니다. 아까 45년 된 나무에서 사과 색깔이 너무 좋고 모양이 좋죠.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전정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우리가 전정하면서 빠지기 쉬운 거는 한 가지가 좋아가지고 막 너무 사과가 많이 달리면요 이 가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데 나중에는 그 사과를 한계점을 모르면 작아져요. 도장색 있는 가지가 왜 필요해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서 있는 가지는요 햇빛을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가립니다. 해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 다 없애치워버려요. 그러면 사과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후기에 맛이 떨어졌고 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가지도 도장색 있는 가지로 약한 거는 3cm 간격으로 실어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도단식 선생님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다 잘랐어요. 더 치고 배 치고 다 잘랐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수로 오기도 하고 껍질이 타요. 그 다음에 또 사과 색깔이 나중에는 조금 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목이든 밀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느끼놨습니다. 이 네 가지는 리콜 면치까지는 책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법칙, 아니 그 강해지는 습성, 성질, 그 다음에 뿌리 가까이 있는 가지가 굉장히 세지는 그런 기부재성의 성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NU율이라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그죠? 질소가 많아야 아니면 탄소가 많아야. 그래서 CNU를 탄질별하게. 그래서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과나무는 꽃이 안 와요. 사과나무는 커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느냐? 퇴비나 비료를 안 하고 가지를 많이 두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C의 성질이 많아지고 N의 성질, 질소의 성질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 굉장히 꽃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니콜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지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각도가 위쪽으로 가면 설수록 세져요.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하수시키면 약해져요. 밀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수시키는 이유가 가지를 약화시켜가지고 꽃을 빨리 받기 위해서 하수를 시키더라니. 근데 하수를 시킨 나무들이 결국에는 처음에 꽃이 오지만 1년, 2년째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차가워 작아져요. 그게. 그래서 새로 바꾸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가지를 계속 바꾸셔야지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력이 멋지면 세력이 강한 게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가지가 굵은 게 세력이 강해져. 그럼 굵은 거 잘라나가야겠지, 그죠? 등 위에 서 있는 것도 굵은 거 잘라나가지. 근데 이게 옆에서 나온다? 각도가 옆에서 나온 거는 세지진 않아요. 등 위에 바로 서 있는 게 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은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정증은, 요약하면 이 세 가지다. 제일 중요한 게 햇빛. 통통. 바람이 잘 통해야지 양이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냐 맛있는 사과의 원칙이 뭔가 말이야. 여기 꽃이 피면서 잎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에 담배를 끊었는데 하루에 세 값씩 피우다가 98년도에 끊었는데 이 제가 왜 이걸 했는데 뭘 일본 가는데 이게 대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담배가 누가 피우고 이리 와 이렇게 담배 이게 11cm가 됐죠. 예전에 담배 이게 11cm 그런데 여기 이제 20cm 정도 돼야 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찍어놨는데 여기에 사과 잎이 나오죠. 가청엽이라는 잎이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가청엽이 몇 장 나올까요?
막 내지는 마요. 1년 5장. 아, 내지는 꼬라는데 자꾸요. 중심감도 없습니다. 상은 중심감과 원칙. 그러면 왜, 왜 사과가 맛있는 사과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꽃을 생각했을 때 네 개, 세 개짜리는 빨리 따보라는 이야기죠. 필요 없으니까. 다섯 개 이렇게 피는 가면 계속 동안 중심가가 있어요. 중심가는 이 가지하고 똑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옆에 돌아가면서 꽃이 피죠. 이 중심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분이 들어갈 때 좋아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이유는 차가 열매 뒤에 뭐가 있어요? 제가 가충염이 있다고 그랬죠. 이퍼리. 이거는 굉장히 오래 먼지 나가지고 일을 많이 해요. 이 가충염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꽃이 피고 난 뒤에 열매 뒤에 나온 가청잎의 10장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꽃눈이, 아, 잎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잎이 몇 장 나와야? 뭐 꽃이 나올 때 막 저기 10장, 꽃도 아닌데 뭔 10장이에요? 저 나오는 중간에 피는 꽃들은 전부 다 액화인데 이거 전부 다 액화 아닙니까? 초기에 피만. 근데 부산입니다. 에카 아닙니다. 아, 부산, 저거는 꽃이 안 펴요. 홍라는 꽃이 안 펴요. 그럼 이 피에 한 장씩 나와요. 왜 한 장씩? 가청엽에 한 장씩 나와요. 한 장씩 나와가지고 6월달 되면 바뀌어요. 어떻게? 6월달 되면 하, 문화나라에 꽃이 만들어집니다. 꽃이 만들어지면 얘는 네 장 내지 다섯 장이 생겨요. 그래서 꽃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6월달 되면. 6월 지나고 나면 7월달부터. 아니에요? 예.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또 하기 싫어지는 지금 마칠 때가 되려고 딱 한 장 생기면 생각하면 해서 10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니까 30장 몇 개예요? 저 하나에 벌써? 40장이 생기죠. 자,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과대지가 좋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벌써 때 이게 점점 끝난 가지예요. 그러나 사과를 다 다니 안 갈래? 그 사과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 그렇다고 야생 들어가냐? 바람에 다 흔들거립니다. 예.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도 책에 있습니다. 정화 역할을 정화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정화. 가지 끝에 나는. 요거는 전부 다, 끝눈은 전부 다 정화예요.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다 역할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1년생 가지의 끝에는 정화입니다. 1년생 가지예요. 작년에 나온 가지, 올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끝에는 다 정하고 나머지 중간에 피는 건 다 액화다. 1년생 가지라고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2년생 가지 아닙니다. 2년생 가지 올해 작년 재작년 나온 것도 올해 꽃 피는 거는 2년생 가지 중간에 꽃 피는 건 전부 그것도 정화예요. 1년생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생 가지. 요게 1년, 2년, 3년째 가지. 1년생까지, 1년생까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년생까지, 전부 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끝에 사과나 꽃은 다 정화. 중간에 피는 꽃들은 다 액화. 이거 구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정화에 다시. 아, 이거는, 전체가 뭐, 이거는 쭉 넘어가고 제일 뒤에 짱에 이제 마지막, 두 장 남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 중간에. 맛있는 사과, 야, 보실래요? 그, 지금, 날짜 수영이 되어 있는, 그, 형태의, 예, 이거, 잠깐만 주십시오. 이게, 일본의 날짜 제가 도시집에 사갑니다. 가을에 가서 찍었던 사진. 360개 달렸어요. 16년에. 해무 26, 작업. 이런 거 사진에 있습니다. 이게, 부사. 여기에 나무 사이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예요. 여기에. 무슨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집 앞에 있는 요거도 돌아다닙니다. 사과를 다는데 전부 다 밑으로 쳐져요. 아직 이렇게 떨어져요. 사과 안 달리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수시키도 우리나라 사과는 처음 다 이래만 다 죽는 줄 알아요. 전부 다 또 이래 다리라고 또 다 연금 못들어 맸습니다. 뭐 하라 그래요? 밑에 가지가 있어요. 밑에 가지를 한참 밑에 둬야 되지.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부사, 이건 신화는 골드. 예. 뭐, 사과, 맛있는 양광, 어. 예, 부사입니다. 전부 다 착색. 작년에 단풍 많이 들었어요. 예. 사과,
굉장히 맛있게 생겼지, 그죠? 네. 자가 좋죠. 아까 질문하신 분 질문하세요. 네. 그럼 자기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뒤돌아온다는 얘기지. 이거 뭐라만 처음부터 알고 나오니까 본인도 와서 미안 같이 밝혀줘. 저도 잘 지셔요. 대한민국 사과는 누가 해? 사과는 여러분들이지. 네. 그래서 잘 지켜 바랍니다. 사과는 다섯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아담나기 제일 처음에 최초의 사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뉴턴의 사과입니다. 이래는 펠의 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사과 있죠? 빵 깨물어 먹은 사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 네 번째 요소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농사 지시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지만 6월달에 냉해 받을 때 노량하고 포도당하고 포도당 2컬리로 그냥 가루로 내는 게 있어요. 한 6만원이에요. 5만원에서 20kg짜리 한 2kg 넣고 척해도 농약하고 병도 좋아하니까 농약하고 꽃같이 쓰니까 효과 굉장히 좋아요. 포도당 그냥 추울 때 농약하고 혼용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건강이 잘 크면 좋아요. 영양이 좋아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주 힘이 들고 추울 때 그렇게 포도당 받쳐져 있어야 되죠. 자, 요소,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또 뭐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칼슘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칠 수 있는 그럼 뭐야? 초산 칼슘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약을 한 파트 한 번 칠 수 있는 농약 살충제하고 살균제 요거를 한 번 칠 수 있는 여러분 말에 내가 열 차를 쳤나 열 봉이 있어야 되고 다섯 차를 쳤나 다섯 봉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대신 응이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랑 양하고 응이야. 왜? 이거는 다들 교육이 끝나고 이렇게들 바쁘게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